명을 한 때는 조선과 무슨 관계를 지금 맺었죠? 형제. 형제 관계를 맺었잖아요. 형제는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킨 신하로 삼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을 정복한다면 자신의 황제로서 위엄을 오히려 이제 만방에 떨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는 있었겠죠. 또 조선을 신하로 삼으면 조선이 이제 더 이상 명과 협력해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도 없앨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명과 전쟁할 때 각종 전쟁 물자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조선을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 전쟁을 위한 꼬투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야망에 불을 지펴준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홍타이지 황제 즉위식에서 모두가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굽히고 바닥에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조선의 사신들만이 몸을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서서 삼배 구고들의 예를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아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군중 심리가 있어서 다 하면은 막 뭐야 어떻게 이게 모르게 뭔지 있는데 그 꿋꿋이 그렇게 와 안 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네 사실 지금의 시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의 사신 두 명은 애초에 원래 즉위식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청나라의 사신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위해서 가서 수도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홍타이지가 이들을 강제로 황제 즉위식에 참석을 시킨 거예요. 오해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삼배구 고두례를 하라고 하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조선이 지금 청과 무슨 관계예요? 형제. 형제 관계잖아요. 형제의 맹약을 맺었지. 형님인데 신하가 되겠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냥 꼿꼿하게 서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홍타이지 신하들이 이 당시에 정말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러지만도 불구하고 몸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절대로 숙일 수 없다. 머리를 숙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해요. 아유, 그거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한들 또 꼬투리를 잡아서 또 조선을 치려고 했을 것 같아.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설은 그때 조선이 만약 그 신하가 거기서 절을 했으면 그 사람은 조선에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그것도 그런 거죠. 처형당했겠죠, 조선에서. 자 게다가 이미 홍타이지는 조선을 침략할 또 다른 명분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조선의 왕 인조가 조선의 관리들한테 돌린 문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서가 하필이면 그 전에 왔던 청나라 장수인 누구냐면 용골대. 바로 당신에게 빼앗겨서 네. 문서로 트집이 잡힌 거예요. 자, 대체 훔쳤군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 문서가 뭐라고 썼는데? 주현 씨가 한번 그 용골대에게 빼앗긴 문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묘 호란 때는 부득이 임시로 화친을 허락했다. 하지만 오랑캐의 욕구는 날로 커져 공갈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에 힘의 강약과 형세를 헤아리지 않고 정의로 결단을 내렸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니 용감한 사람은 종군을 자원하여 난국을 헤쳐나가자. 조선이 먼저 형제 맹약을 깼다라고 하면서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거예요. 즉 전쟁이 모두 조선과 인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명분으로 탓을 돌리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드라마 연인에서는 대체 병자호란이 누구 탓인가 마침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한편에선 전하께서 오랑캐의 비위를 맞추지 못해 침략을 당했다 욕하고 다른 쪽에선 오랑캐의 비위를 맞추느라 허리를 굽혔다 손가락질한다. 대관절 어찌해야 저들이 전하를 능멸하는 것을 그만두겠는가? 어찌해야! 그런데 저하께서는 왜 이리 화가 나신 것이옵니까? 혹 저야말로 적을 막아내지 못한 전하를 무능하다 여기시옵니까? 닥쳐! 아니옵니다, 저하. 저들은 명고의 결전이 다가올수록 후방의 조선을 견제하고 조선의 식량과 병세를 얻길 원했으니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조선을 침략했을 것이옵니다. 조선의 임금과 조정이 무능하고 나약해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들은 그저 전쟁의 책임을 조선에 떠넘기려는 저들의 술책일 뿐이옵니다. 사실은 지금 최근의 연구 성과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한국의 그러니까 조선의 왕과 우리가 준비를 너무 잘 못해서
전쟁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게 더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청해의 홍타이지가 갖고 있는 폭력성, 제국성, 침략성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명분을 찾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에이. 울고 싶은데 뺨을 딱 때려주는 약간 이제 그런 격이 됐던 거죠. 자 이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걸고 조선 정복에 나선 홍타이지는 조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결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바로 황제인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발발한 게 바로 17세기 조선을 뒤흔든 병자호란인 거죠. 홍타이지는 1636년 12월 2일 군대를 이끌고 수도 심양을 출발해서 조선을 향하게 됩니다. 자, 황제로 등극한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나선 전쟁인 만큼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이었고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바로 직도 한양까지 곧장 내달리는 거였죠. 자 지난번에 경험을 한번 되살려보면 왜 정무요란 때 그렇게 잘 안 됐지? 조선의 왕이 어디로 갔죠? 강화도. 강화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를 홍타이지 생각한 겁니다. 명나라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조선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은 무조건 피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홍타이지가 선택한 게 인조를 한양의 궁에 가두기 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한양을 기습 타격하는 거였어요. 이를 위해서 그는 대군을 이끌고 수도 심양을 출발하면서 300명의 최정예 부대를 기병으로 선발대로 보냅니다. 홍타지의 이 최정예 기병들이 쉽게 조선의 땅에 들어와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청나라 상인들로 위장했기 때문이에요. 시 부다산 양설로 치마리 부대를 아쿠 폭시모 너너모 저연왕 어둠보 독시. 당시 조선에서는 정묘란 이후로 수백 명의 대규모의 후금 사신단이나 상인들이 조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그 상인으로 위장한 청해 병사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홍타이지의 기병대가 조선의 국경을 수월하게 탁 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17세기에 전 세계를 뒤엎었던 재앙, 소빙하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빙하기? 예.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17세기 소빙하기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 남아있거든요. 한번 규현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655년 음력 3월 3일 봄. 강원도 강릉 양양 삼척에서 바닷물이 사흘 동안 얼었다. 와, 바닷물이 얼었다고? 1655년 음력 5월 3일 봄 제주에 큰 눈이 내려 말 900여 필이 얼어 죽었다. 자, 음력 5월 5월에 눈이 거의 여름이잖아요. 6월 그렇죠? 거의 다 됐어요. 6월 와, 7월 됐을 텐데 네. 눈이 내리면 900마리. 어떻습니까? 그 진짜 위험했던 순간이었네요, 그때가. 예. 그러실 조선왕조실록이 정말 훌륭한 자료라는 게 이런 상황들이 매년 기록이 잘 남아있잖아요. 500년 동안. 그래서 기후변화 연관에 있어서 조선왕조실록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지금도 이용되고 있어요. 자, 봄에 동해바다가 막 얼어붙는 일이 생기고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에나 얼던 압록강이 거의 매년 그냥 얼어버렸고 이를 발판으로 기병대가 조선의 국경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홍타이지가 이끄는 청나라 대군은 제대로 된 전투도 몇 차례 치르지 않고요. 고스란히 인조가 있는 남한산성 인근에 직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자, 두 번째 전략에 돌입하게 됩니다. 바로 수만 명의 병사들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빙빙 둘러서 물샐 틈 없이 포위하는 거예요. 자, 이때 남한산성에는 적게 보면 약 12,000, 많게는 18,000명의 군사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로는 전쟁에 단련된 지금 이 청나라의 8개 군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제 인조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반면 홍타이지는 아주 느긋했죠. 왜냐하면
갇힌 산성에서 남아있는 식량이 얼마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걸 갖다가 항복을 하는 것을 기다리면 됐기 때문이에요.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12월 20일에 저장된 식량을 아꼈으면 약 70일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타이지의 기록을 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게 알릴 소식이 있으면 2월 20일쯤 연락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 다 알고 있네. 홍타이지는 최소 2월 하순까지는 조선에 머물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홍타이지는 두 달 이상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의의 조선인들이 완전히 굶주려서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날린서 구릴 호톤 휘탄이 사분배 차오양 호탄 수선배 호톤 모투였지 지수이 불러줍니. 파이샤와 차치알곤더 조합을 복실 호톤이 의턴 죽은 북한배 이놈! 그런데 이 남한산성을 포위한 지 약 한 달째가 지난 1월 17일 날 한없이 느긋할 것만 같았던 홍타이지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빨리 항복해라. 청나라 군대는 남한산성에 포탄, 즉 홍위포를 막 쏘면서 재촉합니다. 왜 그러지? 우와! 뭐야? 우와! 예, 이게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피부 사진. 너무 심하다 이거는. 천연두에 걸리면 처음에는 고열, 두통, 요통 등이 나타나다가 며칠 뒤에 반점과 발진이 온통 피부를 뒤덮게 되죠. 아니 저기 천연두는 치사율이 자그마치 30%에 달했어요. 심한 건 거죠? 예, 좀 아주 심한 겁니다. 걸린 사람 10명 중 3명이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천연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빼앗아간 질병으로 불리죠. 바로 그 무서운 천연두가 지금 어디에서 생겼냐면 청나라에 있는 군대에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와. 아, 그럼 좀만 더 버텼으면. 네. 청나라 군대도 위험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홍타이지는 천연두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이야. 근데 영우 씨, 이 청나라의 네. 이 엄청난 약점이 어떻게 보면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이 천연두. 그럼 조선에서는 이걸 몰랐어요, 이 사실을? 예, 몰랐어요. 이 드라마에선 조선이 천연두가 발병한 사실을 알고 이를 협상에 유리하게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걸로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극적인 어떤 재미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요. 몰랐구나. 교수님, 그럼 홍타이지가 항복을 이렇게 재촉을 막 하고 있는데 인조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이틀 뒤에 조선의 왕 인조는 어쩔 수 없이 조망이 내리지. 청 황제의 명을 받들겠다. 아, 좀만 기다리지. 조선이 청나라의 신하가 되겠다는 사실상의 항복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절대 이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웠겠죠. 만약 왕이 성 밖으로 나갔다가 홍타이지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자 다급해진 홍타이지는 도로곤을 파견해서 강화도에서 왕실 가족들과 복림대군까지 잡아오기에 이르죠. 이야. 하지만 결국 왕실 가족들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자 인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웠죠. 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즉 왕이 직접 성문 밖으로 나가서 항복의 의식을 치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1월 30일 인조는 원래는 왕의 복장인 곤룡포를 입고 나가야 되는데 신하의 입장, 하급 관리가 입는 남색 옷을 입고 남한산성에 나서서 삼전도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홍타이지를 향해서 항복 의례를 치르게 됩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왕이 조선을 침략한 이들에게 무릎을 꿇은 역사는 이때가 유일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최대의 굴욕이다라고 부르곤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의례에는 만주인, 몽골인 그리고 한족 출신의 장군들이 다 함께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는 홍타이지가 온전하게 이제 드디어 청나라 황제로서의 입지를 다짐과 동시에
조선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이제 명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시대가 됐다? 청의 시대. 청나라의 시대가 왔다는 걸 널리 알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홍타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됐는데 이를 정축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최용호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조선 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의 아들을 청의 인질로 보내야 한다. 청군이 잡아가는 포로 중에 도망하는 자를 다시 잡아 청으로 보내야 한다. 향후 성곽을 보수하거나 쌓지 말아야 한다. 청에 세패를 제공해야 하고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원군을 파견해야 한다. 네, 어떻습니까? 다 내달라는 얘기네요. 거의. 네. 네. 자, 조선의 손발을 묶어놓고 굴욕적인 내용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홍타이지는 인조와 조선 조정이 이 조건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건으로 왕의 큰아들인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인질로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잡아두는 조항도 넣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청에 간 사람들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뿐만은 아니었어요. 그간 잡아들인 엄청난 수의 누구를 또 데려갔을까요? 포로. 조선의 백성들을 청나라 군대가 철수할 때 포로로 끌어갔던 거죠. 자,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역사에서는 피로인이라고 합니다. 만인도 청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친 적이 있지요. 해서토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난 포로가 된 적이 없다. 그러니 당장 나를 내려라. 당장!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 기록에는 청나라 수도 인구 60만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의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어요. 당시 청나라에서는 조선인 포로가 막 밀려들자 자, 이것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뭐가 들어섰을까요? 피난민 마을? 피난민 마을? 수용소 아니야, 수용소. 장사? 장사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예요. 청나라에선 조선인 포로를 노예로 취급하고 이걸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이때 여성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바로 청나라 장수들이 이들을 자기의 첩으로 삼았는데 청나라에 있던 부인들이 조선인 여성들을 오히려 학대를 했던 거예요. 뜨거운 물을 끼얹는다든가 온갖 고문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청나라. 하지만 견디다 못해 청나라에서 겨우 탈출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조선으로 다시 이들이 돌아왔어요. 청나라 그러면 다시 조선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청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가 잘리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던 거죠. 특히 이 여성들은 더더욱 환영받지 못했는데 왜냐? 바로 몸이 더럽혀졌다라고 멸시당하면서 조선으로 돌아와도 다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아주 정말 이중의 고통이에요. 사실은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걸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들은 이미 오랑캐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여성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밀어쳤던 거죠.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채는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때. 이렇게 병자호란은 두 달간의 아주 짧은 전쟁이었지만 백성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1643년 청나라에도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홍타이지가 죽었어요. 맞습니다. 네. 우와. 그토록 강력했던 황제 홍타이지가 불과 51세의 한창인 나이에 돌연 사망하게 됩니다.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건강 악화로 인한 병사로 추정이 돼요.